소리야. 어우, 잘 오는데. 어? 그래. 그러면서 둘 있을 때 지져봐. 와라. 떠라, 떠라, 떠라. 혼자 있으면 뭐 안 짓죠. 집사람 들어오면 이제 그때서 이제. 와이프 쪽으로 좀 가까이 갔을 때 그럴 때 제일 지소되니까. 잘 먹자. 많이 먹어.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눈동자 따라오면서. 아니, 아니야, 아빠잖아. 왜 그래? 엄마한테 다가서는 모든 사람한테 짖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진 않아요. 아, 이건 내가 그랬다. 진짜 잘 그려주. 거의 처음부터 지졌어요. 와서 보니까는 몸 군데군데 이제 찢어진 상처. 누군가가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면 그 상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얘는 있는 거야. 자, 어머니 형, 전부 때려보자. 소리야. 아! 토리는 과거의 견준이하고 유대관계가 되게 깊었을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엄마라는 존재였고 그 엄마를 학대할 수 있는 누군가의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하지만 왜 이렇게 손을 올렸던 것이 엄마를 때리는 게 맞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서 그 과거의 기억과 동일시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. 보인다라는 거는 서로 어떤 약점을 보인다라는 거는 믿음감을 만들어줘. 아, 이쁘다. 물 어깨에다 딱 올리시켜. 그렇지. 좋아. 다시. 안 짖는다, 안 짖는다. 와. 감독.
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. 그래, 불러봐. 아버지, 아, 안 불러봐. 돌아.